내 유년점쟁이랑 하려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유년점쟁이가 저한테 하자 그랬거든요. 유년점쟁이랑 해야 되나? 해볼까? 자, 해보자. 아. 칼리아우트맨 대단하다.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고. 단판이었으면 내가 이겼다. 최강 유년점맹 단판이었으면 이겼다. 이게 판수 짧은 거에 무서움이. 단판이었으면 이긴 거야 이거. 실제로 단판 대회였으면 주창 성공.
방금 끝낼 수 있었는데. 아.
힘 빠져. 와 진짜 아 진짜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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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고로가 문제다.
아, 클라우라 한 대도 못 때렸네, 진짜. 내가 이거라 이거는 내가 이겨야지. 야, 역스테 당하면 나 어떡하라고. 역스테 당하면은 야, 5장승 끝. 5대 1 이겼다. 야, 승 5대 1. 생각해 보니까 5장승만 하려고 그랬는데 5대 1 이긴 것 같아요. 쿠킹 얘기 하지 말아요. 그냥 나 못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봅시다. 5선이었으면 5대1로 내가 이기고 끝난건데 안그래? 칠까? 응? 나도 요새 어? 판스 짧은거 불만이 있는데 나도 이득 좀 볼까? 판스 짧은 판스의 이득을. 농담입니다.
아, 저 잘 뛰어넘네. 아, 잘 뛰어넘네. 아, 이거 지면은 전의 상실인데 절대 안 된다 이거. 방금 거 지면 전의 상실이지. 나르는 킥 한번 해봤어요. 제발 스킬 당하지 말고. 아, 진짜, 씨. 겁나 무섭네요.
와, 시장. 아, 어떻게 이렇게 되냐? 내가 왜 우선권이 아니지? 요리한테 많이 맞았다. 아, 몇 가지. 아, 짜증나. 아, 진짜, 씨. 아, 빡쳐, 씨. 아. 7-3승도 이겼다. 5-3승도 이기고 7-3승도 이겼다. 5-1, 7-2. 5-3승 5-1로 이기고 7-3승 7-2로 이겼어. 자, 13승은 이기나 지나 봅시다. 느낌이 별로 안 좋다. 5-7은 이겼으니 13승 가자. 아, 무조건 준비하고 있네, 그냥. 야오팀을 무조건 준비하고 있네. 아, 짜증나. 설풍은 잘 피하지롱. 뭐야? 아, 존나 해봤네, 진짜. 아, 짜증나.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사태가. 사태가 안 좋다, 큰일 났다. 아, 아, 진짜 존나 짜증난다. 존나 짜증난다. 아우.
이러다가 밀리면은 줏된다. 그냥 골로 간다. 존나 짜증나네 진짜. 여기서 유연패 당하지 말자. 나 북산 엔딩이 지겹다. 나 흑패한테도 9대식으로 두 번 진 거 존나 속상해 솔직히. 북산 엔딩 지겹다. 엔딩 지겨워.
와. 아. 죽겠다 이거. 아이씨, 겨우 이겼다. 이번에 역세 당했으면은 멘탈 붕괴돼서 역전 각이었는데 역세 안 당해서 다행이다. 씨. 자, 3선, 5선, 7선, 9선 다 이겼어요. 3선승, 5선승, 7선승, 9선승까지 이겼어요. 근데 나는 10선승을 못 이겨. 자, 알기 알죠? 3선, 5선, 7선, 9선 다 이겼어. 근데 10선승을 내가 잘 못 이겨. 안심하긴 일러. 아이씨! 말이 때린 편이다. 야! 아, 짱. 저도 왜 안 잡혔지? 좋아, 10대 4, 승. 얘 매너 좋네. 기분 안 좋을 텐데 바로 지지치네. 아, 오늘 약간 그래도 각성을 조금 해가지고 뒤에서는 잘했다. 요즘 핫하다는 한국인 상대로 최강 전적이라는 유년점랭보다 내가 앞서니까 유년점랭 상대로 한국이입니다. 유년점랭이가 나한테 살짝 약한 거 알고 있었어. 1년 전 이날도 내가 10대 3으로 이겼었기 때문에 약간 내 잡기 심리전이랑 갈발보가 있나봐요. 약간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